먹지? 맛있는 호빵 학교도 따 먹어야지. 이러면 안 보이겠지? 목말라. 우리 딸. 어? 얘 어딜 간 거야? 뭔가 집안에서 낯선 느낌이. 오호 호빵. 맛있다. 송 아저씨야. 굴땡 호빵 잘 먹을게.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? 아니 이거 나 먹으라고 여기 둔 거 아니야? 아껴 먹으려고 숨겨둔 거거든요. 그런 거야? 난 또 눈에 확 띄길래 나 먹으라고 놔둔 줄 알았지. 미안. 너무해요. 내가 워낙 찾는데 바꾸는 걸 어떡하니? 어우 맛있다. 숨바꼭질할 사람 여기 붙어라. 가위바위보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그림이 술래다. 빨리빨리 숨어라. 숨었니 찾는다. 둘 다 안 보이네. 집 뒤에 숨었네. 응? 와! 알라봉 찾았다! 아이고 이런 들켰네. 나 알라봉 어딨지? 의자 뒤에. 응? 와! 나 알라봉도 찾았다. 뭐야? 송아저씨 때문에 다 들켰잖아요. 아유 그냥 딱 보기만 해도 확 보이는 걸 어떡하니? 오죽하면 내 별명이 찾기 박사 송이었겠어. 찾기 박사? 알았다. 숨바꼭질 대장들? 숲속에 숨은 동물들을 찾는 건가 봐. 어허 숨은 동물들 좋았어. 이 찾기 박사 송이 모조리 찾아주겠어. 거품벌레? 와 거품같이 생겼나 봐. 어딨지? 난 안 보이는데. 여기 있네. 여기 있어. 우와 신기하다. 거품 속에 숨어 있었네. 또 찾자. 왕대벌레? 그럼 벌레 왕인가? 에이, 여기 있잖아. 길쭉하게 생겼네. 아하, 그럼 길쭉한 데서 찾아볼까? 이것도 아닌 것 같고, 이것도 아니고. 여기 있네. 우와, 나뭇가지랑 똑같은데 송아저씨 어떻게 찾았어요? 아유, 그냥 딱 보면 여기 다리 보이잖아. 난 보이는데. 우와, 송아저씨 대단해요. 정말 찾기 박사 송아저씨. 나머지 것도 다 찾아주세요. 네. 그럴까? 좋았어. 자 어디? 나뭇잎 벌레. 이 나뭇잎에도 없고 이 나뭇잎에도 없고. 보여요? 우선 나뭇잎 도마뱀 무치부터 찾자고. 보여요? 이상하네. 아니 얘들 여기 있는 거 맞아? 그러니까 아라아라에 문제가 나온 거겠죠. 이상하네.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아니 왜 안 보여? 왜 안 보이냐고?
참, 우리가 이 숲속에 들어가면 잘 찾을 수 있을 텐데. 여기쯤이면 아무도 못 찾겠지.